되면 그 열정 어디다 쏟아요. 장어집에서 이제 토요일, 일요일 그것만 기다리는 거야. 그럼 이제. 선생님 장어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? 네, 그러니까, 아우. 그러니까 그 컴퓨터 뒤에서 이제 만 원이었어요. 클럽 입장료. 만 원 이렇게 빼서 갔는데. 그때 이제 그 클럽에서 제가 이제 별명이 저스틴 팀버레이크였어요. 저 멤버들이 있어요. 예, 리오라는 친구도 있고, 저스틴, 제이지 뭐 이렇게 해서 아티스트도 이런 거. 제이지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제이지는 어느 식당에서 일하던 친구였어요. 아니 왜? 초반에 면탕. 초반에 면탕. 그래서 그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이는데 더 웃긴 게 장어집 차를 타고 가요. 장어집. 아. 네. 버드나무. 집 저는 전화만 주세요. 매실을 갑니다. 이런 거잖아. 그래서 저 밑에 세워놓고 걸어서 거기서 이제 내려서 걸어 올라가고 뭔가 이렇게 썸씽이 있어도 그냥 헤어져야 돼. 왜 그 차를 타면 안 돼. 오, 예. 네. 한 번은 부모님이 하시는 거라고 속인 적도 있고 친구들한테. 그러면 괜찮죠. 네. 그래서 붐은 어떻게 저한테 그냥 붐은 지금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붐은 그 이제 그 장어집 차를 타고 가서 신나게 노는데 외국 분들이 신날 때 이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어요. 뭐 예, 뭐 롤리나 아인 뭐 쉐키 뭐 여러. 근데 붐이라고 막 외쳐. 붐! 왜 붐! 예. 저 그 춤추는 옆에서 왜 붐! 뭐 너무 신나는 거예요. 파이팅도 있고 그 소리가 계속 남아요. 붐! 예. 다음에 이제 장어집 가서도 계속 옆에서 그 외국인이 했던 붐! 그게 이건가? 그래서 그래, 그냥 단순하게 확 인상이 깊은 거 붐이라는 이름으로 가자 해서 또 찾아보니까 무슨 붐, 유행을 이끌다, 큰 유행을 이끌다, 왜 붐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거를 붐이라는 이름을 짓고 있는데 쉐키 흔들다, 흔들고 붐, 그냥 이름 자체도 에너지잖아요. 쉐키 붐. 욕 같아요. 네, 그리고 어떤 아저씨들은 이쉐끼라고 하시거든요. 이쉐끼 붐 이렇게. 예. 이거 아닌 것 같아서 아니다. 부드럽게 룰을 쉐끼를, 넣자. 쉐끼로 붐. 네. 그래서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이름도 많이 헷갈려 하셨어요. 그러니까요. 밤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. 아유 범도네 막 이러고. 이름이 많이 헷갈려요. 아이고 저기요. 예. 마이크 거기다 다니까 네. 계속 내려가는 것 같아요. 배꼽 보이겠어요. 저 모자도 예상 모자가 아니죠. 정말 신경 많이 쓴 거죠. 예. 여름이라고 네. 또 막 천이 구멍이 나 있어요. 예. 그리고 저 티셔츠가요. 흰색 티셔츠가 사실 제일 잖아요. 아주 좋아요. 네. 티셔츠만 좋아요. 짱 안 좋아요. 그 몇 개 단어만 특별히 이렇게. 그것만 할 때만 그래서 튀어요. 티셔츠. 그래서 네. 그 말을 자주 해요. 이 티셔츠를. 네. 티셔츠. 티셔츠 좀 많이 해줘요. 이게 중독성이 있네요. 예. 네. 아니 근데 그런 걸 좋아하죠. 그래서 사고 이런 거. 요즘은 좀 많이 줄이고 있고요. 예전에 막 썼어요. 아. 네. 장어집에서 번 돈? 아니요. 데뷔하고, 예, 그럼 못 쓰죠. 컴퓨터 뒤에 있기 때문에. 장어집은 또 갔었어요. 말 끊어서 미안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만요. 제가 어디로 트고 가야 되나요? 아니, 장어집 먼저 가요? 제가 그것만 기억하고 있을게요. 막 쓴 거. 장어 가요? 패션 가요? 까먹기 전에 장어 먼저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워낙 잘 까먹어서. 중간에 바꾸면 안 돼요? 그 다음에 막 쓴 걸로 바로 뛰어갈게요. 오케이. 예. 장어로 좀 갑니다. 네네. 신인상을 타고 인기상을 타고 나서 보답하러 갔어요. 가서 사장님과 인사하고 야 그럴 때 진짜 감회나 감격 너무 놀라시죠 사장님. 사장님은 얘가 봐 1, 2년 전만 해도 카운터에서 일 도와주고 장어 이렇게 운반해주고 주차해주고 했던 애가 아니 그리고 잘된 뒤에 제가 설마 여기에 올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.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아직도 되게 친하게 인사드리고 있고 우리 그러면 그 장업주 사장님께 한번 영상 편지라도 한번 해봐요. 네. 네, 우리 그 버드나무 장어집 우리 이덕화 사장님 안녕하세요. 이덕화 사장님. 이덕화. 하이. 너무 좋아. 예, 이덕화 사장님 안녕하세요. 저 붐입니다. 예, 이민호였죠 사장님 같이 일했을 때는요. 집을 나와서 힘들 때 많이 챙겨주시고 그리고 항상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. 넌 될 것이다. 예, 그리고 뭐 좋은 방송 프로그램 와서 봐라. 야, 누구 나온다. 그거 얼마나 재밌니? 그래서 카운터에서도 TV를 계속 보게 해주셨고. 네, 제가 그때 배운 게 너무너무 많아요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정산할 때 만 원, 이만 원 정도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대답해 하셨어요.
직원분들 뭐 아이스크림 사고 뭐 이런 거는 아. 제 영향에서 제가 몰래 예.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건강 하셨으면 좋겠고요. 좋은 날 찾아뵙겠습니다. 예. 아, 예. 그래요. 네.